그렇다는 소신이 있었는데, 그게 내한테 정확하게 가슴에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, 준비하지 않으면 이 예장 왜 나오나. 어? 니 나오려고 하면 4년 안 잡더라도, 뭐, 한국화를 어떻게 키울 사람, 수영을 300명 되는 사람, 뭐, 어떻게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건데, 그런 것들 몇 개 니가 나오기 전에, 아, 투표하는 이런 거 만들어가, 준비해 오다가, 그걸 뭐, 삼촌이 받아가 뭐, 키우든지, 사목을 만들어서, 그래가 되지만, 당장 나와가 3년 동안 어떻게 마는지, 하다 보면 끝나버는데, 그, 이제, 그 이야기 하니까 자기가 답을 못 하던데, 그런 대구 나서는 뭐, 알겠다, 이거든데, 그런, 이제, 불확실한 거고, 박일환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전업 작가고, 또 이제 뭐 선거도 많이 또 좌절되고, 아웃사이드도 있어 보고, 뭐 또 내가 옛날 허용, 그, 회장님 나왔을 때 옛날 우리 허용생 거기서도 뭐, 다 찌그러지지 않으면 거기서도 거의 선거 치러가도 우리가 거의 막중하게 한 7%를 진 적도 있는데,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, 또 저도 뭐 나이는 어리지만 문선생님 선거하면 이런 것들을 막 어떻게 하는지도 내가 어릴 때 다 그걸 봤기 때문에,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봤는데, 이제 좀, 박일환이 그날 바로 세우겠다는 그 뜻에 나는, 혼자 직접적인 막 해도, 나는 그게 이제 좀 중심이 늘 있었다고 막 갔습니다. 아, 이제 그런 게, 이제 그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, 병무경이 뭐 내일 저기 가서 김정규가 엮어갖고 뭐, 그 하고 다음 판에 한번 뭔가를 한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, 내가 그거는 안 그렇고,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오늘 대단한 데 선거 결과 없이 가겠다는 게 있는데, 일단 무지 형님이, 사실은 뭐, 그 민 회장님하고 또 가깝다 보니까, 내가, 다른 사람 말은 내가 더럽지도 않지만, 형님이 뭐,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따르겠습니다.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, 결국은 뭐, 형님 오늘 또 이제, 뭐, 민 회장님하고 또 이렇게 돼가고, 이렇게 되었거든요. 해도 형도 또, 중립이 있었는데, 어쩔 수 없이 또, 형님 매진 유행이고, 그렇다면 안 되지. 형님,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 안 하려고, 이렇게 했는데, 또 이제 본의 하는 게, 또 이렇게 이제 돼버리고, 이래 됐는데, 뭐, 일단, 형님, 제일 크지. 일단, 뭐, 고맙습니다. 자, 일단, 우리 뜻을 모아가지고.